꼬마들의 미술 공식 꼬마 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체 도형을 이용해서 빵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먼저 알아보기 전에 빵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평면 도형하고 입체 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평면 도형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이름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이름은 평면 도형을 말하는 거예요. 평면 도형. 자, 그에 반해서 입체 도형은 뭘까요? 동그라미가 입체가 되면 뭐라고 할까요? 구. 맞아요. 또는 공 모양이라고 하죠. 얘는 평평한 모양이 아니라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둠과 밝음이 생기는 입체 도형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세모는 입체 도형으로 한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맞아요. 원뿔이 되겠죠. 입체 방향, 빛의 방향이 이쪽이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름은 원뿔이라고 하죠. 자, 네모는 입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모는 이 입체 도형 중에서 둥근 기둥, 원기둥 이 옆면을 봤을 때 아마 이 네모 모양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요 둥근 기둥은 바로 입체가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거의 이의 이름은 이거는 둥근 기둥 또는 원기둥이죠. 자, 이렇게 평면과 입체 도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평면, 공 모양 또는 구, 원뿔, 둥근 기둥은 입체 도형이 되겠죠. 그런데 입체 도형에서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상자 모양이죠. 상자 모양. 이것도 여기는 상자 모양이라고 하죠. 자, 오늘은 이 둥근 기둥의 변형인 이걸 이용해서 빵을 한번 그려볼게요. 빵 그리기. 자, 둥근 기둥이 뭐 옆으로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여기 뭐 볼록볼록한 모양도 둥근 기둥의 변형이니까 둥근 기둥의 변형을 통해서 빵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세지 빵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소세지 빵은 가운데 둥근 기둥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길쭉하게 선을, 두 개의 선을 나란히 그려주시고요. 끝부분을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소세지가 좀 보이게 빵을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지워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빵 부분을 사선으로 이렇게 나눠줄게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양쪽 끝선을 조금 흐릿하게 지워준 다음에 이 선을 볼록볼록하게 너무 이렇게 크고 작고 높고 낮고 하지 않고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막 너무 크고 낮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일정한 간격으로 높이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긴 소세지빵이 좀 많이 나왔네요. 이 부분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 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소세지빵은 색을 칠해볼 건데요. 먼저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해주셔도 좋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일 진한 갈색에 제일 진한 블루, 프러시안 블루를 섞어서 검정색을 좀 만들어 볼게요. 완전한 회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흐린 회색이 나오죠?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진하지 않게 물을 좀 섞어 주신 다음에 이 어두운 부분 한번 칠하고 해볼게요. 여기는 어두운 부분이야. 표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빵의 결대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문지르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소세지를 먼저 칠하는데요. 소세지는 이 옐로우 오커. 자,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 예, 브라운이죠, 브라운. 그 다음에 가장 진한 고동색 같은 이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색을 칠해줄 거예요. 색이 너무 진하면 조금 물을 섞어서 연하게 해주셔도 돼요. 빵을 먼저 한번 칠해볼게요. 빵은 여기 옐로우 오커. 이 빵에 빵 부분에 이 비스듬한 부분을 3등분을 해준다 생각하고 3등분을 해준다 생각하고 앞부분에 칠해줄게요. 회색까지 하나, 여기도 하나. 굵기는 누르는 붓에 누르는 힘을 주면 붓이 굵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비비지 않고 한 번에 칠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라운으로 해볼게요. 브라운으로 두 번째 색을 칠해주는데요. 1번 색하고 조금 겹치게 해주시면 흰색 부분이 안 남게 되겠죠? 먼저 옆에 칠하고 옆에 끝까지 그리고 안 칠한 부분도 칠해주시고요. 여기도 자 이렇게 길게 끝까지 3번 자 이제 3번을 칠해볼게요. 3번은 가장 진한 반다이크 브라운에 브라운을 조금 섞으면 색이 조금 이렇게 좀 중간색이 되죠. 이 색과 이 색의 중간색이 되니까 요 색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칠해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살짝 한 번 더 해주세요. 자, 한 번, 두 번 마무리하면서 밑에 부분까지 세 번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부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번 이렇게 됐습니다. 볼록볼록한 느낌이 나나요? 자, 이제 소세지를 해볼 건데요. 이 브라운에다가 주황색을 섞을 거예요. 버밀리언 주황색, 여기다도 주황색. 또 여기 반다이크 브라운 아니면 여기에다가 주황색을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옐로우 커에다가 버밀리언을 조금만 섞을게요. 버밀리언 요런 색이 나와요. 이걸로 맨 밝은 부분 윗부분을 칠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운에다가 또 버밀리언을 살짝 섞으면 조금 더 진한 요런 색이 나오죠. 자, 이 색으로 중간색을 칠해줄게요. 중간색. 자,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 여기에다가 버밀리언을 조금 더 칠해주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이 나오죠? 이 색으로 3번 부분을 칠해주세요. 여기 그림자 부분도 살짝 더해주시고요. 여기도, 여기 부분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시지빵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넛을 그려볼 건데요. 도넛은 이렇게 입체 도형, 둥근 기둥, 공 모양, 상자 모양 중에서 이 도넛은 어떤 형태에 가까울까요? 아마 이 둥근 기둥의 형태에 가까울 거예요. 그럼 도넛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도넛은 이렇게 둥근 기둥을 그려주신다 생각하면 돼요. 참치캔처럼 납작한 둥근 기둥을 그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넓이를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뭐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어주세요. 흐리게 그려주세요. 흐리게. 나중에 지워질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동그란 이 밑뚜껑 부분을 그려줄 건데요. 여기를 둥글게
여기도 둥글게 둥글게 그려줄게요. 여기 네모로 그리고 나서 둥글게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높이를 할 건데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오세요. 자, 여기가 일자로 많이 그리는데 일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 곡선하고 비슷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안에 구멍을 내줄 거예요. 중심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점을 찍어두고요. 여기도 이렇게 동글게 해주세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두께를 해줄 건데요. 일직선이 아니라 얘랑 곡선이 비슷하게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도넛이니까 여기를 둥글게 해주시면 돼요. 둥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다른 부분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색을 칠해볼게요. 여기는 위에 있는 오늘은 두 가지 색으로만 해볼게요. 여기는 안쪽을 이렇게 밝은 황토색, 옐로우 코로 색을 칠해주고요. 여기 바깥쪽 두께 부분도 밝은 부분으로 칠해볼게요. 하나 비비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에 같은 곳을 계속 칠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칠한 곳만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윗부분은 저는 강한 초콜릿색으로 칠해볼게요. 반다이크 브라운이나 이런 색으로 칠해볼게요. 여기도 막 이렇게 비비지 마시고 이렇게 결을 따라서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그려볼게요. 감을 보충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마르기 전에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넛츠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크루아상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루아상은 이렇게 이 면 넓이를 점으로 찍어주시고 그 넓이를 아래를 직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약간 둥글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높이는 만두처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보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중심에서부터 똑같은 거리에 반 이렇게 그려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의 반을 대략적으로 선을 그려주시는데 일직선이 아니라 여기 둥글게 이 선과 나란하게 둥글게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선을 지울게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 테두리 선을 살짝 지워주고요. 테두리 선을 살짝 지우고 너무 다 지우면 안 되니까 여기 선이 살짝 보일 정도로 지워주신 다음에요. 여기 볼록, 여기도 볼록. 볼록, 여기는 둥글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볼록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간격을 조금만 이렇게 그려주세요.
간격을 조금만 선을 그려주세요. 3등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셋 이렇게 나눠주고요. 아까랑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옐로우 커,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 연한 황초색, 갈색, 고동색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는데요. 얘는 밑에서부터 칠해줄 거예요. 밑에서부터 칠해주는데 일정하게 않고 선을 약간 길고 짧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다양한 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한 번에 물감을 묻혀서 다 하지 마시고 중간에 물감을 꼭 보충을 해서 칠해주세요. 이렇게 길고 짧고 다양하게 선을 좀 길고 짧고 길고 이렇게 다양하게 선을 길이를 조절을 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색깔은 브라운이죠. 여기 붓을 씻지 마시고 그냥 옐로우 워커 썼던 것에 브라운을 좀 더 그냥 위에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1번 색하고 겹쳐지게 한번 칠해 볼게요. 1번 완전히 마르지는 않아서 이렇게 됐죠. 1번 다음에 2번 이렇게 겹쳐지게 항상 물감은 수시로 보충을 해주셔서 색이 점점 흐려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도 충분히 너무 뻑뻑하지 않게 붓이 촉촉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좀 흐리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또 이 위에다 그냥 섞을게요. 따로 순수한 반다이크 브라운을 쓰지 않고 여기다 섞으면서 조금씩 색이 진해지게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겹쳐지게 길고 짧고 흰색이 이렇게 남겨지지 않도록 흰색이 남아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기는 것도 좋아요. 약간 눈이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제일 진한 색이 너무 딱 떨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칠해주세요. 이렇게 흰색 안쪽까지 딱딱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겹치면서 맨 밑부분은 제일 진한 반다이크 브라운을 그냥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너무 진한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게 바깥선을 신경 쓰면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먼저 테두리하고 빵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비워두었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밝은 색으로 칠을 해주세요. 칠을 해주시고 조금 어두운 부분, 여기 아랫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 부분만 칠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코르아상을 그려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프레첼을 한번 그려볼게요. 프레첼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게 겹쳐지게 또한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이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얘랑 두께가 비슷한 두께로 이렇게 이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겹쳐져 있는 선을 일단은 지울게요. 가운데 선을 지우고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산을 지워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얘도 아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겹쳐지는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좀 나는 힘들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얘랑 비슷하게 그 약간 겹치게 비슷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그냥 바깥 두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제 여기 위에 겹쳐져 있는 부분을 얘가 뭐 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알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애만 이렇게 붙여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프레첼을 동그라미, 안쪽에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바깥쪽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자, 여기 바깥쪽은 약간 더 저는 겹치게를 그릴게요. 겹치게 안쪽에 뭐 동그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대고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바깥 테두리 두께를 그려주고요. 이제 여기를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돼서 여기가 이렇게 오게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또 반대쪽 부분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부분도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어려우면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그냥 그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겹쳐진 부분은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선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지워주고요. 이렇게 됐죠? 그럼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이 프레첼은 전체적으로 밝은 색을 먼저 칠해 줄 거예요. 밝은 색 옐로우 컬을 물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칠을 해 줄게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칠하면 금방 마를 것 같다 싶으시면 이렇게 미리 마르기 전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촉촉할 때 이렇게 그려주세요.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부분도 한번 칠을 해볼게요. 전부 다 마르기 전에 진한 부분을 칠해주면 더 부드럽게 색이 그라데이션이 되니까 마르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브라운으로 색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여기는 그림자니까 이렇게 칠해줄게요. 여기도 위에는 그림자, 여기도 그림자니까 여기도 요 그림자가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칠해주시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반대 그 브라운에 브라운을 좀 더 섞어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해볼게요. 가운데 부분만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그림자 부분 그림자
쪽은 그림자 부분을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되겠죠? 그림자 부분. 여기 그림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림자. 여기 그림자. 여기도 그림자. 그림자. 여기도 그림자 부분. 이렇게 여기도 그림자. 훨씬 더 입체감이 나죠? 브릿지를 한번 칠해봤습니다. 회색 있죠? 회색을 만들어서 사이에 그림자를 한번 줘볼게요. 여기요. 이렇게 그림자를.